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프로미던스의 이펙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프로미던스의 소닉 드라이브 SDR4R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당시부터 호평을 받고 계속해서 개선된 버전을 출시하고 있는 프로비던스의 명 드라이버 SDR4R은 한정 수량 발매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역대 버전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4의 회로와 부품을 독일하게 적용하여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존 SDR4 고유 특성인 빠른 반응성과 효과적인 엣지 사운드를 바탕으로 새로 추가된 기능은 사운드의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향상된 중저음의 펀치감 있는 커팅 사운드를 제공하며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의 진화를 나타내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감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에도 각 현의 소리와 균형이 살아있으며 밴드 환경에서 다른 악기 소리에 가려지지 않고 생생한 사운드를 구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다뤄본 벨벳 컴프와 마찬가지로 단일 컨택트 트루바이패스 회로를 채용하고 있어 톤 손실과 음색의 변화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선명하고 높은 사운드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벨, 이펙트의 아웃풋 레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하고요.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패스 위치가 있는데요. 저음역대 조절을 위해 사용을 한다. 패스 위치를 온하면 저음역대의 게인량이 증가하며 두껍고 단단한 사운드가 출력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볼륨을 좀 네. 높여볼게요. 레벨감은 좀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드라이브 사운드고요. 뭐랄까 굉장히 쏟아지는 느낌은 시원한데 사운드의 질감처럼 또 따뜻한 이런 재밌는 사운드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네.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네. 잘 만들어요. 저희가 최근에 쏟아지는 브랜드들 때문에 좀 잊고 살았던 거지 확실히 프로비던스는 못 만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앞서서 설명도 드렸지만 이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에서도 각 현의 밸런스가 살아있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연주를 했을 때 정말 뛰어난 밸런스로 멋진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저희가 일단은 게인을 많이 줄여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인장을 많이 높인 상태에서 패스위치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풀게임 가나요? 네, 풀게임에 패스위치. 허허.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뭐랄까,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좋네요. 좋습니다. 확실히 좋고 이 디자인과 색깔과 이 버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시된 이 프로비던스의 SDR4R을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누가 생각이 났냐면 OCD. OCD가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왜냐면 풀톤의 OCD 같은 경우도 버전이 계속 바뀌면서 출시가 됐고 흰색 디자인에 검은색으로 글씨가 네. 적혀 있었고요. 하지만은 이 뭐랄까요? 물론 이 SDR4R 같은 경우도 다섯 번째 출시가 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4에 R이 붙어 있는 버전이긴 해요. 근데 이 뭐랄까 얘는 자신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뭔가 연주자를 위해 개선을 해왔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OCD는 사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죠. 뒤로 갈수록 약간 조금 뭐랄까 뒷심이 부족해서 약간 무너져 내린 네. 그래서 버전 1을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맞습니다. 그 모델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죠. 리셀카 자체도 보면은 버전 1은 지금 거의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고가에 올라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버전일수록 이 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 제가 그게 가격이 오를 줄 알았으면 안 팔았을 텐데 그걸 왜 팔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활용도가 높은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소닉 드라이브 SDR4R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저번 시간과 비슷한 한 주평도 있습니다. 명장. 명장. 네. 뭐 정말 구간이 명간이라고 뭐 이 어쩌면 좀 요즘 워낙 좋은 브랜드가 많으니까 약간 외면당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역시나 야 나 잘 만들어 나 너네들 나 잊지 않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네, 확 드네요. 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둔 고수. 약간 모르겠어요.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희는 리뷰를 하고 있고 최신 기어들을 워낙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독보적인 드라이브 사운드를 갖춘 이펙터 브랜드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비던스를 잠시 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네. 확실히 이 친구,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 한 방이 있다.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걸 여실히 증명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9.0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이 프로비던스의 이펙터를 알아볼 건데요. 다음 시간 이펙터는 저한테도 조금 의미가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